2024년 2월의 첫날 이곳 수원체육관에서 지상 최고의 배구 프리뷰쇼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는 보석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원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틀 만에 뵙겠습니다. 스페셜 V의 스페셜 MC 아나운서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이틀 전과는 달리 근이근이 동근이가 아니라 배구 캐스터로 나와 있고요. 바로 우리 스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력도 외모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유윤식 해설위원. 와우. 그리고 오늘 보석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능 방송인 홍석천 씨입니다. 그렇죠. 이 날씨에 이 계절에는 배구 코트에 보석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네. 수집하러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 네. 뭐 저희 방송 전부터 네. 이 배구장 전체를 미리 흔들어 놓으셨어요. 저 정말 배구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 좋아해가지고 네. 배구 특히 전 약간 수비 쪽이에요. 공격은 잘 못하겠는데 아까 살짝 보셨지만 네. 제 능력 대단합니다. 우리 유윤식 회사로 공격을 제가 막아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놀라셨죠? 그러니까요. 아, 네. 배구를 배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저는 그런 자세가 좀 나오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 운동신경이 확실히 남다른 것 네. 같아요. 저게 하체를 좀 예. 내리고 중심을 예. 제 꿈이 리베로였어요. 아, 예. 다 좋아요, 석천이 형. 근데 예. 너무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니 예. 제 입장에서는 이쪽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석천이 형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좀 예. 공격은 좀 안 됐어요 지금. 공격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게 보는 거하고 다르게 거리가 꽤 있더만 이게 배구 코트가 지금 뭐가 날아간 겁니까? 저 휴대폰이 아, 저 네, 뒤에 제가 있는. 스파이크를 했는데도 저렇게 가볍게 받으시더라고요. 네. 역시 수비 하나는 아이고 이게 다리가 짧으니까 아. 이게 힘든 거예요. 보통 동네 네트는 낮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맞아요. 이렇게 경기장 네트는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죠. 네. 모롱바나 마나한 질문 같은데 예. 저와 류윤식 해설위원 홍석천 씨의 보석함이 오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쪽은 그냥 돌멩인 것 같고 많이 다듬어야 되고요. 아, 네. 우리 류윤식 해설위원은 현역 시절부터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네. 네. 지금도 늦지 않은 보석이죠. 네. 반짝반짝.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뭐 오늘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홍석천 씨를. 그러니까 예. 전혀 개의치 말고 오. 활약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의치 않은 걸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예 제 바닥이에요. 여기. 코트에 나이는 팔 수도 있어요. 유윤식 해설위원은 개의치 않지 않죠? 네. 아, 저는 또 좋아요.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자연스럽게 아, 방송하는 게 예. 네. 또 실제로 뵈니까 또 아, 굉장히 아우라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예. 아. 그러니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하고 있어요. 또. 두 가지인데요. 예. 아우라와 현찰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예. 예.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에 류윤식 예. 해설이 한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인별그램을 보면서 네. 홍석천 씨 조사를 좀 하더라고요. 뭔가요? 왜? 아, 그렇죠. 인별그램이 또 홍석천 씨 또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또 이제 선수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팔로우를 할수록 기사화도 예. 되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많은데 또 관심이 있어서 또 팔로우를 하셨는지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친분이 있는 배구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만 네. 이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고 아. 나이 먹고 김세진 선수 예. 예. 아, 한참 학교 예. 후배거든요. 예. 지금 코보 오.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본부장이나 됐어요? 예. 높은 직급입니다. 아, 그 예. 친구 저랑 맨날 놀던 친구인데 굉장히 많이 좀 갔네요 위로. 예.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연예계에 있는 숨어있는 보석 찾는 것도 잘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의 매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여성 팬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다 쫓아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 제 인별그램에 다 담아놨어요. 혹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직 선수들. 임성진. 아, 네, 임성진 선수. 사실 제가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문성민 선수 팬이었어요. 아직도 뛰고 있죠. 네. 은퇴할 때 됐는데. 아, 근데 여전히 정신적 지주로 또 활약을 펼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아직 무릎이 튼실한가 봐요. 무릎이. 버티고 있는 거죠. 아, 버티고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 팔로우 한 선수 예. 예. 해줄 생각은 없으세요? 두 분요? 예. 이따 봐서 하는 거 봐서.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윤 해설위원님은 벌써 제가 보석에 저장했죠. 네. 뒤에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 아, 뭐 팔로우가 몇 없는데 지금 특별히 알겠습니다. 해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시작부터 홍석천 씨 난리가 났는데 네, 일단 네. 경기 전에 선수들을 싹 스캔하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360도를 넘어섰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TV로 볼 때랑 실제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네.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거인들 이 거인국에 네. 제가 이렇게 소인이 이렇게 껴있는 것 같은데 아우 근데 가슴이 뛰어. 예. 네, 뛰는 거는 예. 나만 뛰는 게 아닐 거야. 예. 저희 관객들 지금 알겠습니다.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난리났습니다. 예. 예. 그 빨리 질문 드릴게요. 예, 예. 보석함에 담을 선수들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한 눈앞에 지금 여섯 명 한 팀 다 담으시는 세 명만 조금만 줄여서 말씀드릴까요? 임성진 선수 아까 말씀하셨고요. 김지한 선수. 김지한 선수. 예. 예. 김지한 선수 너무 제 팔로에 지금 아유. 5위 지금 예. 간직하고 있고요. 몇 명 더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홍석천 씨 예. 사심 방송 지금 오프닝. 과 함께 했고요. 바로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부위 후인정 감독 KB 손해보험의 후인정 감독 먼저 모시고 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후후후후후후후후. 아우 오랜만. 아우. 네네. 아우. 또 내가 좋아하던 내가 배구 경기 볼 때 네. 정말. 강스파이크를 날렸던 우리 후인정 선수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좀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석천 형님. 지금 네. KB 손해보험의 현재 순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괜찮아요. 순위가 뭐 밑에도 괜찮아. 거기는 다 보험이 처리가 돼. 아, 보험 처리되는 팀이야. 괜찮아. 아, 신경 쓰지 말고 가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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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 나오셨으니까요. 네. 정식으로 스페셜 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 스타즈 배구단을 맡고 있는 후인정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 후 감독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요. 예. 그러셨냐? 반백살이 됐어요. 예, 그러게요. 전성기 때 우리 같이 이태원에서도 좀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예.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예. 아, 감독님 일단 첫 질문이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일단은 최대한 선수들과 즐겁게 지내려고 했고요. 네. 선수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최대한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애들을 좀 쪼아야 된다니까. 스파르타로 옛날 배구다. 스파르타로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유인식 해설위원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감독님 또 이번 시즌 힘든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는데 또 KB 손해보험도 이제 아직은 또 돈 포기하기는 또 이르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있어요. 남은 시즌 동안 또 후인정 감독님의 이제 배구 방향에 또 좀 또 초점을 또 두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말씀대로 일단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그리고 아직 12게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12게임 선수들과 좋은 샷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선수들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즌이 끝났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시즌으로 만들자. 일단은 뭐 지금 성적이 안 좋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최대한 승수를 뭐 생각하는 건 지금 한 5승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남은 시즌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응원 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선수들이 막 뛰어다니지 도망다니면서 높이 뛰고. 사실 감독님 이렇게 네. 홍석천 씨처럼 에너지 넘치는 선수가 필요하긴 하죠. 네. 저 필요하면 있으면 너무 좋죠. 스카우트. 제가 막 이렇게 막 플래카드라도 막 들고 막 소리라도 질릴 테니까 우리라도 떠다니고 나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같이 나이 먹는 처지에. 아 그러면 감독님은 코치나 감독으로 그러니까 이 불명예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좀 조금 더 또 오늘 경기에서 힘내줬으면 하는 선수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황승민 선수입니다. 황승민 선수가 어느 정도 플레이를 잘 만들어가냐에 따라 조금 더 손쉬운 시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황승민 선수가 뭐 플레이를 잘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격수들도 거기에 잘 맞춰서 좋은 공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경기 중에 또 비에나 선수가 또 굉장히 코트장에서는 열정이 넘치는데 또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또 자주 보여요. 또 감독님이 보시기에 비에나 선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너무 고맙죠. 분명히 좋은 선수고 또 좋은 용병이고 분명히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비에나 선수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브레이크 타임 때 비에나 선수와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또 비에나 선수도 남은 시합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본인이 있는 힘껏 다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합 아마 좋은 시합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이러면
감독님이 들어가서 몇 대 이렇게 촥촥 그냥 스파이크 날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년의 실력 있잖아요. 된다 그러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된다 그러면. 아,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홍석천 씨가 오늘 그 본인 스타일을 찾으러 이곳 현장에 왔어요. 네. 반대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선수 스타일, 본인의 보석함에 넣고 싶은 선수가 있습니까? 저희 팀에서는 뭐 황경민 선수나 일단은 수비형 레프트를 전 좋아합니다. 수비형 레프트.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죠. 네,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수비형 레프트가 팀에서 찾은 비중이 워낙에 네. 많기 때문에 저는 수비형 레프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황경민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따가 우리 감독님 이하 선수들 전원 제 앞에 쫙 도열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 팀에서 보석을 한번 가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은 그럼,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예, 후보 선수들 시합 끝날 때까지 그러면 계셔줘야 돼요. 제가요. 네. 그래 보도록 할게요. 예. 5세트 가면 한 2시간 반. 네,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최고에 계속 있을. 저기요, 5세트까지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합은 모르니까요. 아, 그렇군요. 화이팅 하시고요. 야, 네. 5세트. 윤식 해설위원도 이제 5라운드, 6라운드 KB 손해보험의 행보가 네. V리그 남자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네,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어떤 게 궁금해요? 지금 향후 행보가 일단은 계속 후반부에 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팀이 저는 이제 KB 손해보험이 그래도 가장 좀 유력하다고 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씩만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비형 레프트 이제 황경민 선수가 조금 더 자기 역할을 해준다면 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석천이 형님이 지금 질문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건 다 했고요. 저는 오로지 우리 후 감독님께 에너지 좀 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네. 후 감독님을 따뜻한 가슴으로 좀 안아드리고 싶어요. 위로도 네. 해드려야 되고. 예. 그렇죠.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감독님? 지금요? 네. 아니 감독님,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야 이기훈에 오늘 경기 이기면 네. 내 탓이야. 내 덕이야. 맞습니다. 아, 맞죠? 그럼요, 아니 맞습니다. 권영민 감독 와도 안 으실 거잖아요. 네? 예. 권영민 감독 안 와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안 하나 드릴 거예요. 네. 안 하나 드릴 거예요. 네. 감독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그 4라운드까지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팀 내 선수들 가운데 본인을 가장 웃게 만들었던 선수는 누구인가요? 비에나 선수인가요? 일단은 뭐 모든 선수가 되게 열심히 해줬고요. 다 웃게 해줬는데 그래도 올해는 황국민 선수로 뽑겠습니다. 원래 포지션이 아버지 포지션인데 그쵸. 올해 시즌 들어오면서 센터 미들 포지션으로 바꿨는데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네. 근데도 포지션을 바꿔서 시즌 내내 잘 소화해주고 또 좋은 실력을 발휘해줬기 때문에 황국민 선수로 가겠습니다. 네. 뭐 웃을 일이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영상 통화 신청하십시오. 제가 웃겨 드릴게요. 예. 마지막으로 감독님 네. 힘내시라고 홍석천 네. 씨 좀 기운을 넣어 주십시오. 아, 우리 후 감독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선수지 않습니까? 감독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라고 제가 웃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후이정 감독님 이겨라! 예전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시겠는데요. 에너지 정말 넘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짝짝! 네. 네. 감독님 고생하셔서 땀을 너무 네. 많이 흘리고 계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남아있는 5라운드와 6라운드 네. 예, KB손해보험의 행보가 기대되고요. 네.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한국전력의 권영민 감독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 권 감독이 네, 오셨어요.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네. 권 감독님.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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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일로 앉으십시오. 예. 아, 우리 또 반갑습니다. 네, 봄배구를 예. 향해서 이제 나아갈 일만 남겨두고 예. 있는 5라운드, 6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 예. 한국전력의 권영민 감독 모셨습니다. 스페셜 V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배구단 감독 권영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권영민 감독님은 네. 옆에서 보니까 이 콧대가 와, 와, 네네, 예, 형님, 네. 아 콧대가 네. 와우, 네. 그 쫙 뻗었는데? 저희 공식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 예. 그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이 길었잖아요. 어떻게 정비를 좀 하셨습니까? 일단 뭐 선수들 잔부상이 있어서 뭐 휴식을 좀 3일 정도 줬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체력 훈련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하고 좀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봐요.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주
훈련을 좀 빡세게 한 것 네. 같은데 차분해지셨네요. 네. 네. 사, 또 그러면 4라운드 마지막 경기 후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승부를 노리겠다고 했는데 최대 1위까지 또 노리겠다고 하셨는데 오. 구체적인 목표나 승수가 또 있다면 어떤? 이게 말한 게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선수들한테 좀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좀 입 밖으로 또 꺼내야지 좀 제가 좀 이루고 싶은 거를 좀 입 밖으로 꺼내야지 좀 이루는 게 있어서 좀 네.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5라운드는 선수들한테 미팅하면서 5승 1패가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5라운드 첫 선대가 이제 KB 손해보험을 만나게 됐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경기 가장 초점을 주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뭐 비에나 선수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서브를 잘 때려줘서 뭐 황세민 선수가 좀 어려운 토스를 해서 저희가 브로킹하는 게 좀 큰 목표고 그 다음에는 저희 걸 잘해야지 뭐 다른 팀 뭐 KB도 마찬가지고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걸 잘하면 좀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후인정 선수 후인정 감독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후배가? 현대에서 10년 동안 선배로 모셨습니다. 제가. 아 그러면 살살 하세요. 선배님 지금 요즘 힘드시잖아요. 선배님은 선배님이고 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안 봐주겠다. 네. 네. 상대전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3승 1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그래서 어깨가 지금 약간 감독님이 돌아가셨죠? 아, 여기 좁히고 있네요 지금. 아, 이렇게 되셨습니까? 겸손으로. 네. 네. 그리고 이겨버리겠다. 네. 각오가 대단하네요. 또 직전 막대기 경기에서 초반에 이제 비에나 선수를 막으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는데요. 상대에 이어 좀 대비책을 또 오늘 또 준비하셨나요?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상대를 막는 것보다 저희 거를 얼마나 코트장에서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우리 저희 거만 잘 된다고 하면 오늘 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권 감독님 뭐 게임은 게임이고 저는 그냥 보석 찾으려고 왔거든요. 한국전력에도 보석이 많다 소문 들었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 야 이 선수는 우리 홍석천이 찍을 보석이다 라고 추천해 줄 만한 찍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왜요? 제가 보석으로 찍으면 그 선수 스타 됩니다. 아, 저희 선수 네. 뭐 다 저한테는 보석들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뭐 임성진 선수가 지금 워낙 감독님 여기 도착하자마자 임성진 선수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성진을 섭진이를 얘기를 안 하려고 싶었는데 그래도 해가 뜨고 싶었고 아, 개인적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에 임성진 선수 팔로우를 먼저 해가지고요. 대화도 나누고 성진 안 되겠네. 예, 대화도 나누고 전화번호도 받고 예. 아 시즌 끝나고 봄부터 좀 네. 지나면 좀 여름에 휴가를 같이 갈까도 생각 중인데 뭐랑 네. 하시겠습니까?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아 같이요? 아 함께 가도록 하죠. 본인 돈으로 가시고요. 아니, 예. 대화를 나눌수록 감독님 손을 계속 모으고 계세요. 이렇게. 예. 아 그렇다면 감독님, 그러면 우리는 한국전력에는 임성진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또 되는 선수가 또 있다.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잠재력 있다. 뭐 이런 선수 있습니까? 실력 다 상관없어요. 오로지 얼굴. 저희 얼굴 따지면 신영석 선수가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누구요? 신영석 선수가. 아 한국전력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신 선수 잘 알거든요. 신영석 선수 코도 크잖아요. 네, 인기 많아요. 네? 인기 많습니다. 저. 네.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수원에서.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제 스타일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석이라면 이제 네. 감독님 5라운드 6라운드 목표가 1위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수면 아래에 있던 선수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석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선수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팀은 뭐 하승우 선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볼을 제일 많이 만지는 세터 포지션이니까 그래 아무리 봐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또 욕도 많이 먹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수능화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좀 다행이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현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첫 질문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리시브 안정화였습니다. 사실 요에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하고 있을 때도 이시몬과 장지원 선수의 활약이 있었잖아요. 올스타 브레이크 때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나요? 요에이 선수도 부상이 회복돼서 훈련을 다 참가했고요. 그리고 뭐 지원이나 시몬이도 언제 즉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리시브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뭐 선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날 뭐 컨디션 봐서 뭐 좋은 선수가 뛰는 거니까 뭐 다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리시브의 정석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예, 우리 윤해설 위원이 스파이크를 했는데 제가
리시 감독님 근데 이게 리시. 맞나요? 근데 리시. 이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정확히만 가면 되니까 아, 정확하긴 했습니다. 쫙쫙 예예 네. 예, 갑니다. 어. 또 한국전력의 예. 팀이 오늘 또 경기가 안 되면 또 투입을 또 하셔도 될 것 아, 같아요. 제가요. 네. 아,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눈이 부셔도 안 돼요. 네. 맞아요. 제가 뛰는 순간 스파이크하는 선수가 빛이나 빛에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다 아웃 시키는 거죠. 그럼 제가 다음 시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영입을 또 고려하고 계시네요. 네. 아. 저 계약금 없어도 뜁니다. 아이고. 예예. 예. 네. 저 임성진 선수와 함께라면 뜁니다. 아. 예. 좀 심사숙고 하시고요. 아, 네. 예. 석천이 형님이 딱 앉으면 느낌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권영민 감독은 네. 어떻습니까? 오늘이요? 네. 오늘 경기 기운. 기운이요? 글쎄요. 아까까지 들어오기 전까지 참 좋았는데 오늘 저한테 기운을 다 뺏긴 것 같아가지고 경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 네.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국전력. 후 감독님 오셨을 때는 막 안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봤을 때 이쪽은 전기가 좀 통해야 돼. 어떻게 인공호흡. 네. 네. 석천이 형님. 네? 그 이상형 월드컵 한번 가겠습니다. 저요? 아니요. 후인정과 권영민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그 홍석천 그 가게를 와이프랑 옛날에 갔었는데 네. 저를 보는 눈빛이 되게 따가웠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빨리 먹고 나갔거든요. 저는. 따갑다는 게 약간 애정 같아요. 예,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자 후인정 권영민. 후인정 권영민. 아 어렵습니다만 둘 다 탈락. 좋아하는데?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죠. 아 예.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예. 내 보석함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네. 저는 네, 류 해설위원님. 보석.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네. 묘한데요. 네, 묘합니다. 감독님 네. 오늘 홍석천 씨의 기운을 받아서 네. 네, 좋은 결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한국전력 전기. 네, 감독님 보내드릴게요. 네, 네, 어서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른 건 몰라도 류현식 해설위원 네. 홍석천 씨 정말 에너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기장 내에서 이런 선수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분위기 메이커. 네,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시합을 뛰는 선수든 안 뛰는 선수든 이렇게 홍석천 씨 같은 이런 네. 그런 선수가 있다면 아 저는 굉장히 팀의 또 활력소가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선수 필요하고요. 네.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목소리 큰 선수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와, 고! 고!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됩니다. 이렇게 홍석천 씨처럼 네. 양팀의 감독도 각기 마음속에 본인의 보석함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네. 감독들의 보석이자 팬들의 보석 그리고 보석 수집과 홍석천 씨의 보석이 될 우리 선수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와우. 트레저스 101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당신의 보석에게 투표하라. 보석 수집가 홍석천은 물론 팬들의 마음을 훔칠 보석들을 소개합니다. 실력의 외모까지 갖췄다. 루비처럼 빛나는 올라운더 보석 임성진. 남자부 역대 득점 6위 랭크. 파란 눈처럼 단단한 사파이어를 닮은 나이스한 보석 타이. 후반기 공격력 장착. 진주처럼 마니아마는 덕후몰이 보석 서재덕. 맞고 신영석 역대 8번째로 통산 4천 득점을 기록하는 쾌거한 블로킹 신영석. 지난 424경기에서 상대는 신영석이란 벽에 가로막혀서 1200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천연석 자수정을 닮은 V리그 천연기념물 원앤온리 보석 신영석. 파워도 투지도 반짝반짝 KB손해 보험의 다이아몬드 그 자체 빛이 나는 보석 비에나. 오팔처럼 다양한 플레이를 이끄는 홈 미친 보석 황승빈. 내가 아닌 듯하다. 서서히 꽃피워 커리어 하이 시즌 맞이. 젊지만 빛나는 아쿠아마린 그 자체
원석이 아닌 보석 홍상혁. 앞선 네 번의 맞대결. 1패 뒤 달라진 모습으로 3연승을 거둔 한국전력인데요. 14일 만에 열리는 리턴 매치. 여심은 물론 남신까지 뺏을 보석들의 맞대결. 오늘 주인공은 나였나. 가장 반짝일 보석은 누굴까요? 유인식 해설위원이 뽑은 픽 키플레이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임성진과 황경민 선수고요. 임성진 선수는 4라운드까지 전 경기를 출장하면서 24경기 소화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291점, 공격 성공률 50%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시브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높은 리시브 효율 39%를 기록했고요. 황경민 선수 16경기 출장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에 늑골 골절 부상으로 16경기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58%, 효율은 42%를 지키면서 공격 지표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인식 해설위원, 두 선수 키플레이어로 꼽은 이유가 뭡니까? 양 팀의 외국인 선수들이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임성진과 이렇게 황경민이 또 뒤에서 받쳐주지가 않으면 저 정말 또 팀의 또 승리를 이끌 수 없거든요. 또 점점 이 두 선수가 이제 후반부에 또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꼭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또 뽑아봤습니다. 아까 영상 푹 빠져서 홍석천 씨도 지켜보셨는데 네. 선수들 이름 앞에 보석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혹시 네, 보석 좋아하시면 네. 저와 류인식 해설위원과 어울리는 보석을 좀 지어주실 수 있나요? 류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뭐 사파이어 예, 어떨까요? 예. 아주 그냥 파이어 불꽃처럼 그냥 쫙 굉장히 빛나는 사파이어 예, 예. 아, 좋게 봐주셔서 뭐. 호박 호박이요? 예, 네. 호박도 보석이에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호박 얼마 예. 비싼데요? 네. 네. 굉장히 소중해요, 그 호박. 네, 알겠습니다. 예. 호박 이동근과 네. 사파이어 류인식 해설위원 뭐 열정적인 스페셜 부위에 함께 하고 있고요. 네. 프리뷰쇼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네. 배구계는 물론 연예계가 들썩일 홍석천의 이상형 월드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니 이게 어떻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아, 우리 제작진들 진짜 쥐꿇기가 예. 여러분 16강인데요. 그 네.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 다시 예. 한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니까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가볍게 예. 여러분 좀 받아들이셨으면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 여기서 이상형 월드컵에서 우승하신 선수는 바로 뉴스 나옵니다. 아, 뉴스요? 네, 바로 예. 기사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뒷말 필요 없이 16강 출발하겠습니다. 16강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황승빈, 한태준. 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셔도 됩니다. 예. 둘 다 괜찮은데? 가만있어 봐. 황승빈, 한태준. 황승빈 할게요. 황승빈 선수입니다. 오. 네. 오, 한태준 선수 아깝다. 네. 안 바꾸실 거죠? 네, 네. 안 바꿀게요. 네. 다음입니다. 네. 문성민과 이시우. 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와 오늘 본 모습에 아 이거 신분대 신고 빠져듭니다. 아, 문성민 네, 팬이었는데 어떻게 네. 미안해 성민 나 이시우 야 역시 야 젊음은 젊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자 성민 선수 세 번째 미안합니다. 라운드입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 간의 맞대결인데요. 네. 일본 국적의 료에이와 파키스탄 국적의 무라드 칸. 와우 제가 무라드를 가겠습니다. 네, 무라드 칸입니다. 예, 예, 예.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입니다. 배구 꽃미남 계보의 선두주자 류인식 해설위원대 한선수 선수 갑니다. 아이, 류인식이지. 네, 예. 류인식 당첨. 예. 네, 다음은 류인식 의원이 좀 호명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호명해드릴 건데요. 저 사실상 이제 또 이 매치업이 결승전이니까 싶은데 이거 괜찮네. 구구죠. 이제 임성진 대 김지한. 와. 자, 임성진으로 갈게요. 아, 역시. 제가 네. 팔로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가 격돌합니다. 자, 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요스바니 대 비에나. 어머, 요스바니. 오, 아, 바로 취향이. 제일 빨리 나왔습니다, 요스만이. 네. 자, 그는 여기서도 또 취향이 확 갈릴 것 같은데요. 네. 자, V리그의 대표 상남자 신영석 대 부용차. 저기 두 분 다 그냥 탈락시키면 안 될까요? 네, 신영석.
아까 조금 저 네거티브 하게 보니까 예. 아, 또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아, 다시 네. 보니까 괜찮았다 신영석. 예. 네. 자, 이건 뭐 이 매치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KBSN의 스포츠 아나운서의 간판 아나운서 이동근 대 이호근. 자, 이호근으로 갈게요. 이유를 들어봐도 될까요? 아, 되게 귀염귀염하잖아요. 아, 그런 스타일 또 예, 좋아하시는. 예, 예. 아까 방금 신영석 꼽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예.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 고민을 전혀 안 하셨어요. 코 쪽이 되게 비슷해요. 네. 신영석 선수하고 코가. 예. 네. 그 요 중에서 가장 본인 스타일과 좀 멀었던 사람이 있나요? 예. 가장 멀었던 사람. 본인요? 네, 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예, 예, 예. 감사. 되게 멀어요. 네. 예. 멀어요. 지금 제가 선택하는 그 시간을 제가 봤더니 네. 류윤식 해설위원이 앞에서 두 번째고 그렇죠. 요스만이 구를 때 가장 빠르게 구르셨습니다. 예. 예. 그 약간 저는 저 외국 선수들도 잘 보거든요. 근데 되게 좀 탄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선수가. 네. 예. 탄력적인 요스만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빠르게 8강 대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띄워 주십시오. 네. 자. 어우, 8강 갑니다. 황승빈 이시우. 우와. 어. 이시우. 네, 이시우 선수 4강 진출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무라드와 류윤식 세다. 류윤식. 와. 아. 네. 류윤식. 네. 다음입니다. 네. 빠르게 갑니다. 누군가요? 임성진과 요스만이. 아, 어렵다. 야, 임성진. 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신가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상형인데. 일단 네? 임성진 선수가 너무 강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그쵸. 얼굴은 되게 네. 이렇게 꽃미남 계열인데 또 몸은 키는 또 엄청 크고 여성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반전 저처럼. 매력. 반전 매력이죠. 네. 네. 자, 임성진 선수를 바로 픽하셨습니다. 와, 저거 네. 봐, 저거 봐, 저거 봐. 아우, 임성진! 저, 또 남았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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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네. 또 올려주세요. 누구죠? 마지막? 네. 아, 신현석 이용 다른 의미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유 설명해 주셔야 아니, 돼요. 아니, 여기에 문성빈 선수 같은 선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아닙니다. 되는데. 안 됩니다. 일부러 저희가 대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유근 가겠습니다. 오, 네. 오 살아남았습니다. 네. 만만해 보여서요. 만만해 보여서. 예. 네. 취향이 잘 네. 모르겠어요. 예, 만만해 보여. 아니 왜 한 3초마다 바뀌어요? 아니 이유가. 아니 아니. 저 멀리 이렇게 위에다 놓고 이렇게 네. 감상용이 있고요. 아.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알겠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네.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4강 대진 갑니다, 여러분. 네. 네. 4강으로 갑니다. 이옥은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어요. 야, 그냥 남겨두신 것 같은데. 대진운이 네. 아직 대진표 작성이 안 돼서. 대진운이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 곱씹어 보면서 4강 대진표 저희 기다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쵸, 대주는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표 완성됐답니다. 됐어요. 네, 갑니다. 예. 4강 갑니다. 네. 4강.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류윤식과 여기서? 이시우. 아, 이거 꽃미남 개본. 이시우죠. 야, 여기부터 어렵다. 중간에 간섭하시면 안 돼요, 류윤식 위원. 왜 자신감이 없죠? 아, 그래도 아니, 선택 안 당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 속에. 아, 수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네. 간직한 보석입니다. 류윤식. 와, 류윤식 결승 진출 예, 예. 축하합니다. 박수. 예. 설명은 지금 계속했기 때문에 네, 뭐 네, 잘생겼다, 네. 피부 좋다, 뭐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웃을 때 네. 굉장히 선한 웃음이잖아요. 아, 예. 네. 눈 아우 아우. 지금 여기가 막 떨려요. 무식해서 네. 아, 지금 아. 부담. 느껴서. 너무 좋아요. 네, 좋은 네. 떨림이죠. 좋은 네. 떨림. 류윤식 올라갔습니다. 예, 네, 올라갔어요. 네. 원샷과 함께 다음 야. 대진표 주세요. 임성진 아. 이호근. 야, 이거는 야. 임성진. 야. 이호근 수고했어. 네. 아, 쓰다가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네. 약간 희생타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와, 이거는 근데 네. 그 석천이 형님 이게 두 명 네. 선택은 안 돼요 저희가. 그렇죠. 그 지금 결승 대진표가 결승. 지금 너무 팽팽한데. 예. 빨리 이거 4강 대진표 치워주시고요. 와, 제가 지금 결승으로 갑니다. 결승. 네,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네. 사실은 다들 헷갈리고 힘들어하실 거예요. 네. 자, 홍석천 씨가 꼽은 이상형 월드컵 배구편 대망의 결승전 그 우승의 주인공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나요? 광고! 광고인가요? 외치시라고요. 여기 저, 외치시라고요. 제가요? 네. 광고요? 네. 아니면 이름이요? 아니 광고를 외치셔야 아,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요? 광고 보시고 광고 들어갔답니다. 아, 들어갔어요. 네. 예.
해설위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홍석천 이상형 네. 월드컵 결승 대진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선택이 참 힘드네요. 네.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잠깐 긴장 안 됩니까? 아, 저 살짝 뭔가 기대도 되면서 네. 뭔가 좀 살짝 불안도 하면서 네.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묘한데요. 네, 지금 실시간 댓글이 대폭발했대요. 난리 났어요. 석천이 형이 왜 저기 계시냐? 네, 그거부터 뭐 하는 거냐? 텐데. 예.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제가 배구 팬이고요. 경기 너무 좋아하고 저도 직접 뛰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배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진 분들이 많으셔서 네. 여성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남성 팬들도 많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예. 네. 언제까지 여기에 DJ 소다가 나올 겁니까? DJ 소다는 반응이 좋아서 네. 예, 기회만 되면 또 초대할 예정입니다. 저는 반응이 별론가요? 아니, 대폭발입니다. 예, 대폭발인가요? 예, 예. 저희 선수님 반가워요. 예예 예. 네. 네. 석천 형님. 네. 지금 빨리 뽑으셔야 돼요. 다음 제가요? 순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저 예. 스포츠 기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자, 기사거리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홍석천의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 류윤식과 임성진. 저의 픽은 류 윤식! 우와, 뭐야, 좋은 거야, 뭐야? 와! 새롭게 좋아요, 새롭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다 류윤식 해설위원에게 네. 위로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그 본인 선택 이후 얘기하기 전에 네. 류윤식 해설위원 소감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석천이 형 또 실제로 만나보니까 네. 아, 좀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선택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죠. 영광이죠. 아, 그럼요, 영광이죠. 아, 그럼요. 또, 예, 또 네. 새로운 또 기분 좋음이 또 만지하네요. 또. 자,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임성진 선수는 워낙 스타잖아요.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 팬이었는데 그 아들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찍었죠. 아, 저 선수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배구 코트의 황태자다. 네. 보석이다. 예. 아버님 영향이 컸네요. 아닙니다. 그 아쉽게 결승전에서 탈락을 했지만 네. 여전히 뭐 애정 뿜뿜이잖아요. 아, 임성진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래 본심은 임성진 성진아 넌 줄 알지?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워낙 처음부터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네. 아, 우리 류윤식 해설위원도 대단합니다. 네. 꽃미남 네. 원조 네. 꽃미남. 자, 그러면 저희 네. 선택을 받지 아니, 못한 저희 이동근 아나운서님께서 저는 한마디 지금 몇 분이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네. 39분이잖아요. 여섯 시 네. 39분. 네. 35분째 네. 뒤통수만 보고 있어요. 아, 계속 예예예. 예. 계속 보고 있어서 네. 예. 또 위로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이분은 뭐 늘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네. 예. 자, 미리 예고를 했는데요. 예. 홍석천 씨 이상형 월드컵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천 씨가 아까 선수들 스캔만 한 게 아니고 직접 네. 만나서 사심을 채웠다고 하는데 레이더망에 포착이 됐을지 안 됐을지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와, 오늘 제 옆에 정말 가슴 뛰게 잘생긴 배구계 보석 임성진 선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력 빅스톤 배구단 임성진입니다. 야, 오늘 지금 경기를 앞뒀는데 지금 좀 긴장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가 옆에 있어서 더 긴장이 됐는지. 아, 원래 경기할 때는 잘 긴장 안 해가지고 네. 형님이 옆에 계셔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컨디션 괜찮습니까? 네, 컨디션은 좋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뭐 이길 자신 있나요? 각오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좀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경기하는 거라 좀 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좀 경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부족한 거요? 네. 아,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라면 많습니다. 네. 잠꼬대를 하나요? 뭐 일을 가나요? 아, 뭐 그런 건 없고 네.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혹시? 저는 다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 그냥 한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식? 네. 아, 그러면 제가 굉장히 바쁜 스케줄에 시간 조금 뺄 테니까 저랑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아, 네, 좋습니다. 고기 한번 제가 네. 시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예. 불러주십시오. 자, 나만의 어떤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만의 매력. 얼굴 빼고 포인트요? 얼굴 잘생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배구 선수로서 아니면 또 청년으로서. 그냥 배구 선수로서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좀 여러 가지 뭐 리시브라든지 공격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SNS 마팔사인 건 좀 알고 계십니까? 저랑?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눌렀는데 혹시 긴장하지 않으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조금 놀랐습니다. 혹시 주변 배구 선수들이나 지인들이 야 뭐야 진짜야? 막 이런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 그냥 뭐 기억 남는 거는 이제 뭐 야, 괜찮은 거냐? 그거 이제 사람은 괜찮다. 누구야? 어떤 선수야 도대체? 아, 제가 좋아서 보석 같아서 팔로우를 한 건데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팬심이니까 네. 예 그러다가 뭐 친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나머지 분들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서운한데요. 나머지 뭐. 분들 다 선수들 다 일일이 팔로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렇죠. 이제 먼저 다 하시면은 뭐 좋아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뽑은 이 보석. 제가 인간 저울이거든요. 몸무게를 좀 잴 수 있는데 맞출 수 있거든요. 그냥 한번 맞춰볼까요? 눈으로 보고요? 아니 무슨 눈으로 어떻게 봐요? 자, 잠깐만요. 네. 제가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예. 와우!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카메라를 보고 세레머니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무작위로 좀 뽑아가지고 자, 네. 치아 20개 드러내고 웃기. 와 이거 어려운데. 20개요? 네. 활짝 웃으면 되겠죠. 그쵸, 20개 나오겠죠. 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겼다 임성진. 야 조금만 더요? 아유 좋아요. 아유 치아도 잘생겼습니다. 미남들은 부족한 게 없네요. 자 오늘 승리하시고요. 잘해주실 거죠? 네 무조건 승리. 득점 한 35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했습니다. 자 화이팅. 임성진 선수였습니다. 화이팅! 와 이번엔 또 KB의 우리 황승빈 선수.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에 네. 사진으로 다 봤는데 보정을 하고 있는 거는 몰랐어요. 보정기를 껐네요. 네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맞아서 아플까봐. 맞아서 아플까봐. 가끔 맞기도 합니까? 네 가끔 종종 맞는데 네. 그럴 때마다 피가 나더라고요. 와 근데 오늘 상대하는 팀이 대단한 팀입니다. 네. 한국전력. 네. 강한 팀 아닙니까? 강팀이죠. 네. 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시즌 초반에 첫 경기 때 이긴 것 후에는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네네. 뭐 어떤 팀이든 항상 경기장에 올 때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네. 또 한국전력은 저희 시즌 개막전 또 이겼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한번 잘 되살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황승빈 선수를 처음 봤는데 제 보석함에 넣어야 될 것 같은 너무 훈훈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여성 팬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뭐 저기 임성진 선수에 비하면은 세발을 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본인 생각했을 때 배구 코트에 잘생긴 미남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 아 임성진 선수 말고 또 이 선수는 정말 숨겨진 보석이다. 저한테 추천 하나 해준다면요? 숨겨진 보석.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야 저 친구는 진짜 잘생기고 코도 아니 키도 크고. 네? 아 키는 안 큰데. 네. 저는 우리 카드 한태준 선수가 한태준 되게 선수? 네, 훈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한태준. 예, 제가 한번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그 팬 입장에서 항상 이렇게 스파이크를 하는 선수들이 만약에 이렇게 블러킹을 당한다든가 뭔가 조금 잘 안 풀리는데 세터분이 계속 밀어주더라고요. 성공할 때까지. 네. 이유가 뭐예요? 어떤 자신감 때문인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네. 뭐 블로킹에 걸리거나 범실한 선수가 이제 다음 랠리에 자기한테 공이 또 안 오게 되면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경기는 길고 계속 공을 때려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경기 운영 측면에서 이번 자리 이번 포메이션에서는 뚫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고집을 좀 부릴 때도 있고 그냥 얼굴은 이미 합격이고요 인간 저울이기 때문에 네. 몸무게를 좀 잽니다 아, 네. 제가 좀 재봐도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오? 잠깐만요 아래까지 완벽한 밸런스 어쨌든 오늘 네.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 네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승리했다 이분도 이거군요 앞에 보이세요 자 부정기를 하고 있으나 오늘 만약에 이겼다 이 치아 20개를 활짝 열어서 웃어 보이겠다 네. 괜찮으시죠? 뭐 저는 괜찮은데 네.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 저희 너무 좋아해요 예, 제가 예, 부정기 낀 남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신선하네요 오늘 승리 각오 한마디 하시고 저희 KB 손해보험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좀 아쉬운 성적이었는데요 이번 5라운드를 기점으로 조금 다른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KB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오 고마워요 뭐니? 고마워요 안녕! 네, 홍석천의 본격 사신 방송 네. 스페셜 V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저도 자주 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체크하는 게. 그러니까 몸무게 재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너튜브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몸무게를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혹시 초면에 실례가 아니시면 저희 둘도 한번 맞춰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제가 맞추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류 해설위원님이 저를 맞추는 거 어떨까요? 아 안기시겠다고요? 예, 예. 네, 안기시겠다고 예. 손 조심하세요. 예. 손 조심하시고 일어나서 네 천천히 여러분 저 게임의 룰을 살짝 바꿨습니다 류은식 위원이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 한 번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 한 가볍죠? 그러니까요 아, 한 74? 어? 땡! 어 이거 어려운데요? 71입니다 71이요? 네. 71 71 아. 제가 한번 네. 예. 아, 동근 아나운서도 키가 굉장히 큰데 가볍게 들리는데요? 뭐죠? 제가 생각보다 무거워요 아니, 네. 아까 우리 선수들보다도 더 무거워요 네. 이거 뭐예요 도대체? 맞춰보시죠 형님 살 좀 빼세요 네, 몇 키로? 이 정도면 말이죠 아, 78.9 되겠어요. 우와, 우와. 진짜 저, 진짜요? 78.5예요. 오늘 대본 보고 저 몸무게 제가 와. 우와. 80은 안 넘고 아, 그 키에 비해서 되게 많이 나간다. 아, 키 183입니다. 아, 183이에요. 네, 네. 적정.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좀. 네? 아, 키가 작은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워낙 큰 선수들하고만 있어서. 윤식이 형 헤드셋 네. 똑바로 좀 씌워 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예. 자, 고쳐 쓰는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홍석천 씨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심 가득 채우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승패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과 KB 손해보험의 5라운드 첫 번째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바로 확인합니다. 네, 예상 승리 확률 한국전력 100% KB 손해보험 단 한 분의 스팸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팸들의 생각은 만장일치였는데 스팸 전원 가운데 류은식 해설위원도 있잖아요 그쵸, 어떤 예. 생각으로 선정해 주셨나요? 저 후반부에 유일하게 이제 매 경기마다 선수들이 자기 역할을 잘해주는 팀이 저는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팸들도 역시 같은 생각에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 좋은 홍석천 씨의 예. 오늘 예상 승리 확률도 여쭤보고 뭐 싶습니다 저는 한국전력 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네. 보험 한 건은 더 둬야 되거든요
저 오늘 KB 손해보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KB 손해보험. 아, 이 정도면 제가 확률 맞추면 제가 다 어떻게 밥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네. 사주셔야 돼요. 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KB 화이팅! 예. 아, 그러려면 오늘 5세트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 전에 네. 오늘 스페셜 부위와 함께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저 처음 이렇게 경기장에 와봤는데 너무 지금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TV로 보는 경기도 좋겠지만 현장에 오셔서 이 에너지 느끼시고 그리고 화끈하게 응원하시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팀 대박나시고 뭐 승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 보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천이 형님 제 보석함도 많이 예, 사랑해 주시고요. 본인 보석함에 들어있는 선수 가운데 예. 가장 애정하고 사랑하는 선수한테 기합 넣으면서 네. 끝내겠습니다. 지금요? 네. 성진아 오늘도 잘해봐. 성진아 나중에 문자할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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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 이제 8분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이어지는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5라운드 맞대결 이기호 캐스터 이세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스페셜 부위는 내일 장충으로 건너갑니다.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가 열리기 직전 오효주 아나운서 그리고 한유미, 김유리 해설위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구구대장 나선욱 씨가 이번 주 초호화 게스트진의 방점을 찍을 예정입니다. 저기요. 네. 장충에서는 여자들 경기인가요? 네, 여자 경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쉴게요. 아, 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예,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배구와 함께라면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에브리데이 스페셜 V라고 더 크게 외쳐 주시면 됩니다. 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te pido un beso, ven dámelo. No sé qué estás pensándolo. Llevo tiempo intentándolo. Mami, esto es